라디오 반민특위 45회 박근혜 최순실은 살아있다. 아, 진짜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죠 당연히. 아 그래? 정치적 의미로. 아, 아, 아니 살아있더라고. 현충원 드디어 나왔더라고. 45일 만에. 살아있네. 네. 아, 진짜. 아 근데 그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제공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핸드폰으로 찍었대요. 뭐 혼자 갔다 했는데 누가 찍어줘? 경호 인력들이 같이 갔다고 하니까. 경호원들이 사진이나 찍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경호에 신경 엄청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까딱하다가 국민들한테 걸렸다가는 아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거기 갈 줄 네. 알았으면 갈 줄 알았으면 그쪽으로는 안 갔죠 제가. 차가 밀릴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어제 아내가 애들 데리고 반 그 저희 둘째 애들 반 친구들 데리고 광화문 견학 갔었거든요. 네. 뭐 방학 숙제를 광화문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기동대 막 총출동해서 막 차량 통제하고 막 그래갖고 뭔 일인가 했더만 저녁에 보니까 박근혜 현충원 빠밤 하여간 뭐 외출하는 거 보니까 아직 뭐 살아 있습니다. 아니 직무 정지됐는데 경호도 그렇게 막 신호등 잡아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경호까진 되겠죠. 권한이 정지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아 촛불이 그 지지난주 그런데 지난주에 또 35만 촛불. 아, 뭐 세상에 뭐 이런 국민들이 다 있습니까? 아, 이거 연구소에서 완전 대한민국 국민 중점 분석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지난주에 좀 빠졌다 했는데 많이 온 이유가 이재용 때문에 열받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촛불이 꺼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말 많던 분들이 이제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1월 첫 주 지나고 진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NS에서도. 네. 근데 다시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아니 근데 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요 며칠 오늘도 춥고 계속 눈도 이렇게 예, 네, 눈도 오고 아~ 이렇게 계속 추운 게 사실 멋있다. 이제 올겨울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요 추위가 오늘까지 춥다고는 하는데 내일도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설날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는 따뜻할 날만 남았잖아요. 점점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네. 따뜻한 일이 있었죠. 이재용은 걸 보여줘야죠. 구속이 안 됐지만 김기춘, 조윤선이 새벽에 5시인가 막 SNS 포스팅이 탁탁탁 뜨더라고. 아 밤샘 보람이 있네. 아 밤새셨어요? 아 저 말고. 아. 네. 나중에 이제 저는 8시 9시 이때 보니까 사람들이 딱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포스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와 밤샘 이재용 때는 밤샘 보람이 없더만 조윤선 김기춘은 밤샘 보람이 있다. 뭐 사실 이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서 보통 우리 이제 밤 12시 언저리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막 내기를 했어요. 우리 만원 얘기하자. 이재용 구속되면 안 된다. 뭐에 걸었어요? 아, 전 안 된다에 걸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돈 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이번 다시 내기를 했어요. 하자고. 근데 저는 이번에는 된다 했고 그 같이 했던 직원은 이제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2만 원을 벌어가지고 간식을 쏘긴 했는데 마음이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재용이 구속 안 된 거는 아,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기고도 기분이 나쁜? 이게 약간 주고받는 싸움 같아. 이재용 구속 안 되고 저 약간 그날 저녁에 법 쪽에 분이랑 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판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 판사 얘기하면서 아 걔는 약간 거주식하고 그래서 아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딱 약간 낙관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판사가 예전에 그 롯데 신동빈도 구속영장 기각하고 네. 그 옥시 사태 때 그 네. 사람도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벌들에게 좀 너그러우신 분이 아닌가. 근데 또 이 김기춘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청구 때는 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던 판사라고 해갖고 또 대단히 걱정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새벽에 저도 일어나자마자 막 보니까 속보가 떴길래 막 굉장히 기분 좋게 그날 하루는 시작하긴 네. 했는데. 야, 김기춘이 어떤 놈입니까? 그 다큐멘터리 자백에서 딱 보면 그때 일본 가는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차원병원 가는 거였나요? 부인이랑? 모르죠. 일본에 뭐 치료차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하러 갔었을 때. 와 진짜 그때 일을 가려는데 아, 저놈을 그냥 늙어서 죽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구속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 했잖아요 김기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우리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착착착 해가지고 김기춘까지 갔는데 못 봤어요 그거는. 못 보셨어요? 이게 김기춘이 어떤 놈인지 옛날에 이제 초원복집 때부터 해가지고 착착착 보여주는데 아 이 그 이 미꾸라지 같은 법꾸라지라고 이제 요즘에 불리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그래서 아 정말 정말 나쁜 놈이네 네.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시작하면 그 유신헌법 만들 때부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참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김기춘이. 그래서 젊은 나이 때 이때 박정희 눈에 들은 거죠.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똘똘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똘똘한 인물이긴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인생 말년 똘똘하네요. 이걸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을 동급으로 볼 수 없어요.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이 뭐 한 끗발 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이재용은 이제 재벌 총수잖아요.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은 어디까지나 조력자, 참모들이라고. 이를테면은 삼성으로 치면 뭐 이학수나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박근혜 최순실하고 김기춘은 엄연히 다른 거고 조윤선이야 한다 뭐 뭐가 되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윤선은 그 허구 많은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참모 중에 한둘인 거고 아유 뭐 일 좀 똘똘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이 똘똘이라고 박정희가 이제 이름 별명도 지어줬다고 하지만 그런 똘똘이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지난 방송 때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역시나 이 삼성의 파워는 돈이 실력입니까? 일정한 알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기회에 삼성의 저 이 족벌 체제 이걸 한번 깨버리고 아예 그냥 집단 경영, 예, 삼성을 전문 경영인 집단에게 맡겨가지고 이재용의 이런 이 입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어떻겠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왜냐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흘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을 드는데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제 발전하지 않냐 한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하다가 정경유착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뭡니까? 정경유착 돼 있으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끊어야 돼. 끊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용이 구속돼야 되잖아.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많이 읽었는데 삼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아, 뭐 삼성의 네. 변호사를 얼찌나 빵빵하게 잘 꾸렸는지 법조인 중에 그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호인단한테. 아니 근데 변호인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판사도 변호인단일 텐데. 판검사가 이미 변호인단이잖아요. 네, 조윤선 삼성은. 장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면서요. 그 우리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하는 아유 뭐 그러겠지. 김앤장이 굉장히 나쁜 놈 나쁜 변호사라고 네. 하던데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뭐 변호해 줬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윤선 장관 아까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골이 아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성골 진골이죠. 어, 그러니까 진골이지.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진골이어서. 네,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냐라고 뭐 방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래서 이번 방송의 제목도 박근혜 최순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재용도 같은 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몸통 핵심은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 마치도 보면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볼 때 사우론 있잖아요. 흰머리? 아니 사우론 그 이제 아, 진짜 악마. 예. 아. 그 뭐 고양이 눈만 하나 있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사우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우론은 모르도로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막 눈을 번쩍번쩍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진짜 잘하네. 아, 그건 몇 번을 봤는데 그 영화를. 아들이 셋이라서 그런가? 아니 마치 그런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수구 세력의 권력의 핵심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아, 그럼 이 권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프로도처럼 그죠? 모르도로 산까지 가가지고 그 화염 속에 반지를 집어넣어야 돼. 아, 막 생각이 날라 그래. 아. 그 괴물 아 괴물 프로도 친구 그건 누구지? 홀딱 보고 나오는 샘? 아니 모르겠어요 친구 막 와아 하는 아 그 뭐야 그거 그 뭐예요? 뭐 아, 있었잖아요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그, 아니 그 개그맨들이 패러디도 아, 많이 한 골룸 아 골룸 골룸 네 골룸 예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 위에
아 삼성 권력을 새삼 실감한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김기춘 조윤선이 뭔가 다시 좀 그걸 좀 커버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몸통을 더 잊지 말고 집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 근데 저는 지난 촛불에서 국민들의 모습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촛불이 꺼지는 게 아니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지. 지켜보고 있다가 어이 자식들 봐라 이거. 아씨 내가 나가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몸을 풀어주는 거죠. 아 그럼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촛불은 살아있다? 아 촛불도 살아있죠. 아, 촛불도 살아있다. 촛불이 살아있는 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눈이 막 콩콩 내리는데 막고 앉아 계시더라고. 막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새삼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기존 촛불 때 우산 쓰고 눈이 펑펑 올 때 커피숍 들어가고 다 반성합니다. 네, 저도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특검이 박근혜로 지금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뭐 이재용도 넘어갔고 김기춘 좀 우병우가 숨어 있는 게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어디 갔어요 우병우? 제가 볼 때 우병우가 박근혜 쪽에서 실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1월 3 다 잡아놓고 다 주시받고 이거 최순실 들어가지 김기춘 들어가지 우병우도 들어가 버리면 이게 손발이 진짜 잘려 버리는 거잖아요. 손발이 많이 있지만. 또 통솔을 하는 데서 박근혜 이제 친위대로서 근데 뭐 우병우가 아직 이제 딱 주시를 안 받고 있는 게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박근혜를 집중돼야 된다 집중되기 시작할 거다 그런 그래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그 2월 초에 특검이 대면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그 청와대 압수수색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할 것처럼 특검이 어쨌든 2월 말에 종료되잖아요. 그 전에 뭐 박근혜 대면 조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그 이번에 재판에 오늘도 그 법률 대리인단이랑 장시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대리인단이 증인을 39명을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재판을 이제 다수 받아본 경험자로서 이건 어떤 전술입니까? 검사선. 시간 끌기지, 시간 끌기. 그죠. 네. 시간을 왜 끌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연장의 꿈. 안승혜 이야기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단 박근혜가 탄핵이 돼야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사법 처리 가능해지니까 탄핵을 시킨 다음에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이 되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게 되면 특검은 박근혜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구속과 수사는 유야무야 돼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헌재도 이 39명 신청했다고 하니까 왜 니네한테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 왜 신청하냐고 그랬다면서요. 그 정도로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신청한 건데. 그럼 시간 끌기의 목적은 분명한 거네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 네. 그거 말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배경까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티는 박근혜. 박근혜 버티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경과 뭐 이런 것 좀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네, 뭐 얘기를 해보고 박근혜 버티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부터 일관되게 나타났던 것이고 대국민 담화네 뭐 사과문이네 그래서 뭡니까 뭐 처음에는 개헌 카드를 던졌죠. 뭐 개헌 카드 던졌는데 바로 JTBC에서 태블릿 PC관이 터져 나오면서 CR 남겼어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책임 총리제 이야기하다가 책임 총리제도 이제 그 막 논란이 돼버리니까 뭐 여야 합의 총리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4월 달에 내가 조기 퇴임하겠다 그러니 서로서로 좋게 좋게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촛불이 또 닥치고 퇴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관되게 보면은 박근혜가 단 한 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냐 할 때 없다는 거예요. 계속 구라만 쳤지. 유명하잖아. 세월호 전국에도 어땠습니까? 그 눈물을 안 나오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박근혜는 단 한 번도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는 뭐 입장을 보이는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신년 간담회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수순이 있잖아요. 수순이 맨 처음에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청와대 안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맨 처음에는 청와대 안에서 일단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1월 1일에 네. 어? 막 했어. 근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돌 맞아 죽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가 나와요? 이제 슬며시 밖으로 나와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충원에 딱 왔죠. 현충원에 딱 나갔다가 싹 들어왔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10분 지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10분. 다 이렇게 여론 추이를 보지 않느냐. 이 야금야금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은 최대한 탄핵의 시간을 끌고, 그리고 박근혜 본인은 야금야금 마치도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이야기 나가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촛불. 탄핵 반대 촛불에 계속적으로 불 지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최대한 버텨보자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근데 이 경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신년 기자 간담회하는데 그 부른다고 가는 기자들은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권력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걔들이 왜 갔겠냐 이거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지들이도 가고 싶었겠냐 이거. 내지는 아 여기 갔다가 볼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갔을까? 본사에서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뭐 녹음도 안 되고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간 건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지금 탄핵 반대 촛불 집회하는데 요즘에 막 대형 성조기 등장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갖고 나오는 거죠 그거? 성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흐름이 나타난다고 봐요. 첫째는 언론 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중대 사안인데.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리고 출입 기자들 개별 기자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가지고 박근혜 옆에서 사진 찍힐 두 손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본사와의 교감 속에서 가자 가자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론사 본사들은 왜 박근혜의 기자 간담회에다가 응했냐 이거죠.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 하나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반대 촛불이란다. 탄핵 반대 촛불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아 거기도 촛불 들긴 하더라고요. 탄핵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중에 성조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조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심정적 고향,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인가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왜 일장기는 안 들어? 아 저는 그래서 혹시 그러기엔 눈치가 보이나 봐. 아 이 사태를 미국이 좀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 뭐 이런 건가. 뭐 계엄이라도 선포 계엄 선포라고 군대여 일어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엄을 그러니까 선포하려면 미국이 허락을 미국이 해줘야 나서서 되네. 뭔가를 해 달라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그 얘기 나왔어요. 그 MAGA라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선본이죠. 캠프에서의 주된 슬로건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자꾸 행정부래. 트럼프 선본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제 행정부죠. 아니 그러니까 네. 후보 시절에 그걸로 이제 대선했다는 거죠.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뭐 했냐면 거기다가 코리아 아메리카를 한미 관계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한미 관계를 다시 위대하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근혜와 트럼프 사진을 같이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왜? 아 이런 거 보면 아니 트럼프가 이미지가 지금 좋지 않은데 왜 그걸 가지 이런 그 사람들에게 미국은 절대적인 거지. 아니, 트럼프와 오바마의 문제가 아니지. 미국의 이익이 문제인 거고 아니 반기문도 그러고 유승민도 그러고 황교안도 그러고 셋 다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자기 살 길을 이 한두 달 사이에 승부를 거느냐 마느냐 절대절명의 시기에 얘네가 일주일 동안 정책적으로 하나 공통되게 행보를 취하면서 승부를 건 정책이 하나 있잖아요. 사드. 안보 사드. 안보 사드. 안보 사드. 하면서 셋 다 똑같이 이거 하나는 안 놓치고 하더라고. 딴 건 다 망해도. 딴 거 다 뒷전이고. 이런 거 봐도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 촛불의 정체성?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그 탄핵 반대 촛불 왜 자꾸 촛불을 그러지? 촛불을 들긴 들더라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적을 드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이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미국이지 않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박근혜 세력 지금 청와대 세력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은 민의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별명을 지어볼 수 있잖아. 파렴치한. 아 근데 사실 이 정도 국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추운 날에도 35만씩 거리로 나와가지고 촛불을 계속 들고 있고 청와대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왜 버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응?
뭐 바보도 아니고 자기 어차피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퇴임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똥꼬집을 쓰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가 이번에 45일 만에 외출이에요. 말이 45일이지 한 달 반 동안 징역 살다가 나온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근데 징역 그 안에 얼마나 좋은데 무슨 징역? 아, 좋아도 대통령 얘는 그럴 거라는 거죠. 상대적 느낌이 있죠. 상대적 느낌. 얘는 이랬던 적도 없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호텔 순회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루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다 하고 뭐 순지리가 갖다 주고 시호가 갖다 주고 언니 이것 좀 해봐요. 언니 이것 좀 해요. 언니 이것 좀 해봐요 하고 그 재미 잔재미가 다 사라진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징역 사는 기분에서 10분 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르면서 아마 계속 도깨비를 열심히 시청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거 막 떴잖아. 박근혜가 밖으로 나온 이유 도깨비가 끝나서라고. 네. 그거 공유도 얼마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네. 옛날 같으면 무슨 시직회나 이런 건 판짜 가지고 국가형사 공유 불러. 그리고 공유 등 한번 쫙 만지고. 예전에 그 김연아 만나고 이러는 것처럼. 아니 그 있잖아요. 누구? 현빈. 아니 현빈도 있고 송중기 한번 그래. 태양의 후예 때 송중기. 아 그 얼마 그러고 싶었어. 근데 그 10분 외출에 10분을 온전히 어디다 투자했어요. 에비앤비한테 투자를 했잖아요. 딴 데도 인사 안 했어. 현충원 가갖고 박정희 유경수한테 인사 딱 한 번 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박정희가 자기 아버지지만 이가 갈리도록 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상적 상식이라면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아버지가 저한테 올바른 역사관만 주셨어도 올바른 국민관만 주셨어도 올바른 뭐 대중관만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감옥 준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게 아버지 잘못이다 하고 박정희 묘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분해가지고 막 울분을 토해도 부족할 판에. 아니 지금 걔가 그게 그런 상식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 반대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금은 뭐 동네 아주머니겠지 뭐. 근데 박정희 유경수로 다시 제가 볼 때는 동정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신호탄 주진우 기자가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가 이제 반격이다. 박정희 유경수한테 딱 45일 만에 10분 인사하고 반격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박정희 아주 조촐하게 그리고 10분만 딱 참배만 하고 오는 것도 컨셉이었다고 봐요. 나도.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층 잠재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뭔가 애잔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일종의 동정으로. 변화된 형태의 눈물 정치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할머니 있잖아요. 아이고 짠어 애비도 죽고 애미도 죽고 결혼도 못하고 뭐 그런 할머니들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짠어 애비를 만났는데도 절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짠어 이런 식의 이제 동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외출 행보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걸 해야지 국민들에게 제일 덜 두드려 맞고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명분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딱 나올 수 있는 게 박정희. 그러면 박정희 참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보수 세력의 이미지를 이제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 애잔한 마음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당연히 국정원 애들이 보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을까?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컨셉. 아니 내가 국정원에서 이래도 그런 보고서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묘소 참배하라고. 근데 저는 기본은 그런 전략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지금 국면에선 동정만으로 뭔가 돌파해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이또 치밀한 작전이라는 거죠 이게. 일단 그리고 그 전날 뭘 했습니까? 그 전날 처음으로 이제 촛불과 관련해서 관전평이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근데 이명박만 해도 촛불 관전평 뭘 아침 이슬 부르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울었다고. 하물며 이명박이 그랬는데 박근혜 뭐라 그랬어요? 촛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촛불? 탄핵 반대 촛불 얘기를 했어요. 아니 탄핵 반대 촛불 그 추우신데 다 어버이들 추우신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건 아니 그 다른 촛불보다 두 배나 많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이러고 현충원을 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정표만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서 저는 이정희 대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정희 대표가 뭐 지금 딱 나와가지고 지금 소속 정당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탁 뭐 당선 실제 당선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정희 대표 같은 사람이 진보 진영 가장 극단에서
좀 강하게 싸워주면 닭갈김만 싸우고 이런 것처럼. 그래도 극단이라 그래요. 진보진영 가운데에서.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 앞장에서. 네. 막 그렇게 해주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런 약간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이 행보가 훨씬 자유로워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행보가 박근혜 새누리당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박근혜, 새누리, 박사모 이쪽 그룹은 이런 뭐 바른정당이나 이런 새롭게 뭔가 탈피해서 수구 탈피를 해서 뭔가 시도하는 정당들의 뭔가 행보를 좀 포지션을 넓게 해주는 역할을 여전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기존의 전통 수구 포지션으로 딱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박사모가 지금 하는 게 이번에 박근혜 그 뭐야 국회에다가 표창원 의원이 전시회 한 거 오늘 가갖고 물리력으로 뜯어냈어요. 뜯어냈어요? 네, 뜯어냈어요. 이제 고소당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뜯어냈어? 그, 아, 무슨, 하여간 수구단체. 거기 수구단체. 어떻게 들어갔어? 63세 노인이. 아, 국회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로비까지. 아, 신분증 맡기고 들어갔겠죠. 이 밑에 전시, 밑에. 네, 두 명이 연행이 됐어요. 근데 저 이제 잘 봐야 된다. 이게 뭐, 바른정당이 뭐, 다른 이미지 아무렇게 해도 새누리당 쪽, 박근혜 쪽, 박사모 쪽 이쪽은 구미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JTBC의 트럭으로 돌진했던 해병대 전우의 사람처럼 이런 시도가 점점 단계적으로 고조되어 갈 거다. 그런 거점, 그런 선봉대, 그런 지도, 호소, 선동을 박근혜가 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의 뭔가 행보가 한 발 한 발 생기는 거 아닌가. 어차피 탄핵 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잖아요. 어차피 당할 거. 아니 저는 뭐 어차피 당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해볼만 하다. 여지가 아직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입장에 반대일 수 있습니다만 마치도 저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신에게는 아직 응? 그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박근혜가 생각하는 12척의 배는 뭔가요? 아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있다는 거지. 아니 박정희가 뒤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박정희가 그 차지철한테 아니 캄보디아에서 차지철이랑 대화 나눌 때 차지철이 보고 했나 뭐 그럴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도 수백만 죽었는데 우리도 300만 300만 죽었는데 우리 뭐 몇십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규모가 커지긴 했네. 광화문 촛불이 천만 촛불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캄보디아에서 300만이 학살돼도 그 크메르 정권이 어떻게 됐냐 유지되지 않냐 여기서 100만 정도 그때 차지철이 100만을 얘기했다고 100만? 100만 정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다시 회고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못한 길을 마저 걸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잘 보면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 어우, 더러워.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해 봐야 되잖아. 생각만 해도 더럽네. 그래야지 저들이 어떤 생각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번에 그림 논란된 게 여성 나체 문제거든요. 나체다 마다 떠나서 전 박근혜는 지금 현존한 예술로 최악으로 얘를 풍자를 한다 해도 국민들 심정은 부족한 마음이잖아요 지금.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거기다 들어가 보라니 너무한 거잖아.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 뭐 12척의 배 수준이 아니라 그죠? 첫째 새누리당이 있어요. 소신에게는 아직 100명 97명이 정확하게 97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새로운데 97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분하고 50명 좀 넘는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탄핵 반대 얘네 뭐요? 97명 주장이 그래요. 새누리당이죠. 다 비례 아니야? 아이고 김진태 네. 이정현 비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비례도 많고 비례가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 명단을 까야겠는데. 새누리당 명단 뭐 까지 않아도 일단 아니, 웹잡으로 우리 다음에 이제 숨은 부역자를 찾아라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까고 나면은 새누리당 까요. 아 윤민석 씨 그 뭐 좋은 의미로 만드신 노래였죠. 뭐 슬프기도 하지만 세월호 아이들 노래 있어. 네. 이거 부역자들 이름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아니 바른정당 이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아니, 남아 있는 놈들은 진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애들 아니야. 아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을 지금 뭐 탄핵한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보면 3분의 1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런 거예요. 100명은 우리 편이다는 거고, 그러니까 200명이 국회의원 200명이 지금 뭐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100명은? 나머지 100명은 저거 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섬뜩해. 이 100명이 더 세잖아. 박근혜 단일 체제잖아. 근데 나머지 200은 완전 사분의 1 쫑쫑쫑. 뭐 더불어민주당 제일 많다 그래도 거기도 누구 줄 따라 누구 줄 따라 누구 줄 따라 다 있는데 여기는 오로지 온리 박근혜네. 아, 마치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하고 나치 혼자 딱 먹고 나머지 연합국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소련 뭐 아, 이것들이 진짜 미완의 5.16 혁명을 진짜 하고 싶은 애들 같은데 얘는. 아,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보기에 해보면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민의에서 나오고 민심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권력은 권력 그 자체다.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직 나에게는 97명의 국회의원이 있구나. 아, 이거 든든한 배우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럼 2부 얘기를 쭉 하죠. 뭐 배우 어떤 뭐 백이 있으니까 박근혜 이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고.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나오는 것, 이것을 박근혜는 뭐라 그랬죠? 이쪽 촛불 저쪽 촛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4%까지 떨어졌어요. 4% 지지율 4%인데 그 정치인을 뭔가 이제 지지하면서 집회를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강심자가 아닌 거는 힘든 거예요. 배우고 싶네요. 그 신념.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정말 드물다고. 네.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장에 그 세력 내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뭐 진보 진영이나 내지는 우리 또 여기 학생운동을 진정성 있게 하신 분이니까 예전에 한총련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 그죠? 그때 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한총련의 진실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할 때 내부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네.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가 된다고. 네. 아니 지금 이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부르지 않겠냐?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 아니냐? 주변에서 와서 말린다고. 얘들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러냐 니들. 니네 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해봐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 사방에서 밀려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입장 바꿔가지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4%예요. 4%.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고 박근혜가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판국에 그죠? 탄핵 반대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집회를 한다. 이게 수만 명을 결집을 한다. 결집을 한다라고 처음에 누군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콧방귀를 꼈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물러 보이냐. 그런데 실제로 결집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결집을 해낸다는 거는 이건 그만한 조직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만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돈도 있어야지. 아, 2만 원 뿌려서 조직한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찌됐든. 그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돈으로 다 조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탄핵 반대 집회가 있으면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모았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요. 물론 따지고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인적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뭔가 이제 갑을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지도적 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연계고리들이 있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것들을 총발동시키는 야 마치도 그죠 모르도르 산에서 사우론이 뭔가 이제 눈빛 번쩍하니까 반대편에서 사루만이죠 사루만이 이제 막 악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게 막 탄핵 반대 태극기 물개들이 막 아 근데 악의 군대가 태극기 물결을 비유해서 좀 약간 그러긴 합니다만 근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예,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좀 비유를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국회로 보면 아직은 97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근데 이 제야 내지는 이제 시민 진영 제야라고 거기도 제야죠 뭐 그 이쪽으로 본다면 이런저런 단체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박사모잖아요. 그 이 두 단체가 사실상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진짜 교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MBC, KBS, JTBC한테 그 주요 방송 뉴스 방송 밀린 적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미. 네. 근데도 버티면서 얘네가 그 박사모가 집회를 염과 동시에 경찰은 추산을 했잖아요, 양쪽을. 네, 네. 애매하게 하고 또 언론은 또 프레임 각도나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또 경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잡고 박근혜가 대통령 어쨌든 한마디 했어.
이게 우리가 볼 땐 콧방귀 끼지만 광화문에 참여했던 사람은 콧방귀 끼지만 안 와본 사람이나 그리고 박사모 그죠. 집회를 지지하거나 중간층 같은 경우는 어? 박근혜가 두 배가 많다고? 박사모가? 이러면 약간 갸우뚱하지. 적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완전 집체적으로 이게 작전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냥 발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네. 그럴 가능성이 이게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규모 집회를 동원을 할 때 기본 라인이 박사모가 일단 동원이 되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들여다봤는데 탄기국이잖아요. 아, 비 좋으시네. 잘 들여다보시네. 박사모도 들여다보시고. 아니 뭐 원래 먹고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전 비가 약해서 그런 짓을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들여다보면 탄기국 내에 있는 단체들이 박사모가 핵심이에요. 박사모가 상당히 그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집회만 하면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사람들. 연령대를 아무리 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될 수 없는 나이인데도 우리를 만나면 그죠? 니들이 전쟁을 알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 풀리면 우리 대선 전에 탄핵 딱 끝나거나 이제 3, 4월에 촛불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때 우리 예비역 들 한번 좀 다 군복 출동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입고 나가죠 뭐. 해병대도 다 있을 거고. 아니 근데 그 집회를 보니까 구호가 그게 좀 대단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든 뭘 받았든 어떤 이유에서 나왔든 그냥 이거는 배우의 종목이 있다. 빨갱이가 있다. 빨갱이는 다 죽여라. 문재인 하면 죽여라. 손석희 죽여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집회장에서 멜공의 횃불이 나와요. 멜공의 횃불. 멜공의 횃불 노래 아세요? 아니요.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네. 저는 그래도 훈련소는 들어가가지고 배웠어요.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뭐 이런 군가가 있어요. 중국한테 큰일 나겠네. 아니 근데 제가 회사가 그 안국역 근처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매주 그 재판이 있는 날이요. 재판 있는 날은 아침에 9시부터 그 노래가 나와요. 군가가 멸공의 불. 네, 멸공의 불을 제가 그 노래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저는 유일하게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거 나오지 않아? 그 노래 잘 모르겠는데 시체. 제가 어렸을 때 그 6.25의 노래 아시죠? 뭐 아 이제리 어찌 우리 저는 시체 그거요. 네, 뭐 그런 내가, 노래가 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노래랑 멸공의 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빨갱이 얘기가 나오면서 멸공의 횃불은 뭐예요? 이거는 문재인이 공산당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죽여도 촛불이 공산당이라는 거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지금 6.25의 노래 트는 거는 말이 되냐고요. 아 근데 제가 그 안에 재작년에 평화통일 콘서트 있을 때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종북 콘서트 그 팟캐스트 수구 팟캐스트 몇 군데에서 막 저놈들 막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진짜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여론을 만들면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JTBC 트럭 돌진처럼. 근데 문재인 죽여라 한 진짜 문재인 또 정치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 겁나겠어요. 그런 약간 밑밥 까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러면서도 압박하는 게 있죠. 네. 문재인 저희가 예전에 문재인 대선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좀 곤조가 외유 내강이 돼야 되는데 외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막 계속 내세우시잖아요. 아, 특전사 출신이다. 그리고 군부대 한번 딱 가가지고는 총 딱 잡는 모습 딱 보여주고. 잘 잡긴 못 잡긴 잡도. 아 그럼 특전사 출신인데. 그 인물이 약간 받쳐주는 건 있잖아. 아 그것도 있고. 원래 인물도 워낙 호남이시고. 약간 리차드 기어 닮지 않았어? 리차드 기어는 좀 모르겠고. 근데 아까 머리가 약간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전 옛날 박종훈 닮았다고. 네 그러네요. 그럼 뭐 투캅스에 아무튼. 근데 그런 이미지를 딱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안으로는 좀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외강 내유 스타일이 아닐까. 이걸 보수 세력이 딱 꼬집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 강단이 좀 약하구만 건조가. 노무현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압박을 들이밀며 오오오오 하면서 이제 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수 진영들은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분석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겁날 것 같아. 의미수가 있는 박사모가 국방부 앞에서도 집회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계엄령 선포해달라고. 이런 걸 해들어가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뭐가 나옵니까?
북한은 절대 경공황동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먹히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네. 이게. 옛날 촛불 들 때도 그랬어요. 막 청와대 너무 압박하면 실제 계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려하기 전에 쟤네는 저렇게 구호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공세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지금 부재하다. 그죠. 아까 예비역 집회 어때요? 그래서 좋아요. 아 예비역 집회는 사실 근데 2008년도 우리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때 나왔죠, 뭐 밖에 이미. 없어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왔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비역들이 네. 이제 경찰과 시민의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딱. 정경 앞에 딱 예비역들이 군복 입고 출동해가지고 출동해서 군대는 일어났다. 딱 질서 유지선을 만들고 정경들 니네 우리 때리지 마라 이런 거 했었는데 많이 다쳤죠 그 오빠들이. 그래. 아니 이 몇 년 전에 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으로 감옥 9년을 지금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박사모 집회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란 선동이에요. 네. 군대여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계엄. 와 이건 진짜 이거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그리고 요 둘이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친박 구인회가 있어요. 이 서청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 뭐 조원진 그리고 뭐 윤상현 이런저런 친박 멤버들이 친박 구인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거의 매일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그렇죠. 이 회동을 하면서 전국 대처 방안을 만들고 그 전국 대처 방안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전달해가지고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에 넘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코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박사모에서 그죠? 박사모가 이제 비상시국 일종의 계엄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사모 각 지부 명단을 새로 이제 막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박사모 라인을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 요게 11월 달에 있는 일이죠. 그러다가 11월 말에 처음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보수단체가. 서울 집회했는데 그때 논란이 나왔죠. 그 왜 행진을 중간에 취소했잖아요. 수당이 모자라서 행진을 취소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도 듣고. 그러다가 12월 달에 와가지고는 이제 태극기, 거기다 태극기를 차용을 해가지고 태극기 맞불 집회 형식을 만들어서 지금 뭐 탄기국이라는 단체까지 조직을 했어요. 이런 단계까지 쭉 이어나오는 걸 보면 이것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중에 첫째는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100명짜리 이것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몇몇 반공단체들 보수단체들 보수단체 인맥을 라인을 동원하는 거죠. 수구 꼴통단체들. 그렇죠. 네. 이 둘이 짬뽕이 된 게 지금 딱 결론이 탄핵반대 집회다. 그럼 탄핵반대 집회에 누가 나옵니까? 김진태 나와가지고 거기서 연설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마 김진태 거기서 무슨 거의 대선 후보야. 네. 그래서 김진태 말고 또 많이 나온 애들. 요 최근에 윤창중 또 나오고. 윤창중 그리고 변희재. 아 문창극 그 발언 들었네. 아 맞아. 변희재도 나오죠. 변희재도 나. 아 드라마처럼 나오고. 지난 10년이 막 쭉 지나가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군대여 일어나라 막 이런 거. 저도 프로 고발러가 한번 돼볼까. 이런 사람들 이거 내란선동 고소할까 봐요. 저도. 고발해야 된다 그러면 고발해야 되나요? 고소인지 고발인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약간 우려 내지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는 기제에는 실제로 그 카카오톡을 이용을 한 보수 세력들의 지속적인 이런 SNS 작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전국을 보수단체에서 나오는 카톡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청와대 배신자들이 야당 종북 세력들과 연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제 뭐 음해하고 있다. 네, 음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국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이요 일어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에이 뭔 소리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박정희의 나라고 박근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언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루한 사고에 젖어 계신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의 위기 의식을 딱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지율 4%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 집회가 조직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박근혜가
기대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하셨죠. 경찰에서 이제 집회인은 추산 안 하잖아요. 경찰이 집회인은 추산 안 해. 그러면 집회인은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그런 갭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 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촛불에 안 나올 거니까. 아니, 촛불에 나와봐야지 알 거 아니야. 둘 다 나와봐야지. 근데 직접 안 나와보고 그런 기회다라고 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경찰 말 믿고 KBS, MBC 말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계속 그쪽의 담론으로 점점 더 이렇게 공고해지는 거죠. 사고방식이. 그러면 더욱더 안하무인이 되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문재인은 빨갱이다라는 게 진짜로 그렇게 믿어버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죠. 천만 명의 빨갱이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완전 국면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박근혜는 살아있다 하는 거죠. 어찌됐든 얘네가 정권을 잡는 거 보면 총칼로 잡잖아요. 애들이 쿠데타에서 잡고 그리고 5.18 광주 같은 경우도 정권 위기가 올 때 시민들 수천 명 총칼로 죽이는 걸 가능하다고 보는 애들인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말씀했던 대로 뭐 여론 4%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 힘에서 얘네가 끌어내려 지냐 마냐 문제인 거지. 그래서 끝까지 총 발동되지 않겠나 싶고 뭐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른정당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싸워주는 한 축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큰 도움이요. 얘네랑 차별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뭐 배후 세력이 많이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뭐 언론 얘기, 극우 단체. 언론 중에는 저기 조선일보에 류근일, 류근일 주필이 뭐라고 썼냐면 요즘 쓴 건 못 봤네요. 황교안 대행, 대선 후보로 황교안 대행이 어떠냐. 그런 식으로 눈짓이 흘리더라고. 그리고 흘리고 나고 또 여론조사에서 이분은 아예 대놓고 그냥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황교안 찍어가지고 9.5%. 언론계에도 박근혜 정권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박근혜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반기문이 귀국해가지고 박근혜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은 국민들의 촛불이 무서워가지고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박근혜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기문도 그런 정서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는 드려야 된다. 근데 대놓고 인사드리면 촛불이 무서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전화는 한번 하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용기를 가져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란다고. 잘 대처하시기 바란다고.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그러고 현충원 갔네.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의 정서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포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부분들을 믿고 그 하나로 정점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박정인데 니들이 어쩔 건데 우리 아빠가 박정희야 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박근혜의 믿는 구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첫 행보도 현충원 가서 박정희 묘에다가 이제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이제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해서 박근혜가 몸통이다 이런 거는 박근혜가 이제 이런 지금 국가 권력 이라고 보는지만 뭐 특검이나 지금 헌재나 이런 걸 대할 때 뭔가 피의자로서의 포지션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아니고 지금 아까 헌재 증인을 40명 가까이 되는 39명. 이 많은 숫자의 증인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든 이거를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국가 위에 있는 이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혀 대한민국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뭐 박정희 때부터 뭐 최태민 방송하면서 박근혜는 그게 심어졌을 거다. 이게 청와대가 우리 집이고 네. 대한민국이 지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재산, 자기 사유 재산을 사유물을 마음껏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청와대에서 뭐 뭘 맞든 얼굴은 뭐 어떻게 하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누구를 불러들이든 자기 집인데 그렇죠. 이런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내미 통장에 지금 돈이 좀 궁해가지고 아들내미 통장에서 100만 원 인출해가지고 내가 좀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요즘에. 늙은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래 요즘 할아버지들. 그래? 모르겠어. 나는 박근혜랑 비교하려고 했던 건데 박근혜 입장에서 뭐요?
아니 내가 좀 어? 돈을 좀 공해가지고 삼성에서 500억 받았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어차피 내 돈인데. 마음속 이미지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재벌 총수를 불러다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정유라를 거론해가지고 정유라처럼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도움을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에는 이러다가 내가 뇌물죄에 걸리지 않을까? 내지는 내가 퇴임 후에 어떤 공격을 받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눈썹 하나 갖다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박근혜가 멍청하니까 바보라서 그냥 뭣도 모르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공주였잖아. 실제로 박근혜의 세계관을 봐요. 박정희, 자기 아버지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전권을 쥐고 있고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기 아빠 거였다고. 아, 진짜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 그 대한민국이 자기 아빠 거인 상황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던 인물이에요. 박근혜가. 그렇지. 뭐. 그랬잖아요. 재벌 총수들 들어와 그랬는데 안 들어왔다고 그룹을 없애버린. 그때 10대 때 또 박근혜 TV 보면서 지금 10대들이 연예인 보면 엄청 막 환상이 있잖아요. 네. 아, 연예인이 세상에 다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아빠가 부르면 다 오니까. 그죠. 그걸 보고 나서도 아, TV에 나오는 세상도 다 아빠 거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형성된 이 한 인물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쉽사리 변하겠냐 이거죠.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근혜는 애초에 태생하면서부터 권력자로서 태어난 거죠. 권력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보수 정치인들과는 레벨이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법의식 자체가 상당히 약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최태민이랑 만나게 되면서 박정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다. 종교 영적 영역까지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 박근혜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최태민 방송 한번 하긴 했지만 네. 아, 이 부분을 박근혜의 정신세계를 한번 곽박사 어차피 들어간 김에 제대로 제대로 한번 봐보면 영적 영역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박정희보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더 그런 거죠. 더 자기 건. 아니, 저는 박정희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재벌도 보면 재벌 그 처음에 재벌을 만들어 재벌 1세와 재벌 2세는 인생이 다르잖아요. 뭐냐면 박정희는 어릴 때 그래도 이런저런 눈치밥을 먹고 또 자기가 출세를 가겠다고 해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뭐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쓰는 아부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시류에 따라서 빨갱이가 대세냐? 이래가지고 사회주의 쪽에도 막 몸 담다가 이건 아닌 게 돼가지고 전부 다 다시 또 이제 전향하고 변절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쫓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그 자체가 없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이 다 지꺼야.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네,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최순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태민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미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 어렸던 시절, 그 대학생 시절에 이미 최태민은 뭐 박정희 정권의 그늘 아래서 사실상 하나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박근혜를 쥐락펴락했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언니가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새엄마? 최순실도 실제 왜 물어보는 거예요? 청취자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다 얘기하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네. 아니 갑자기 듣다 보니까 언니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예 언니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르는지 개족보요 개족보. 네, 아무튼 네. 뭐라 부르는지는 물어봐야겠는데 최순실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계의 핵심적인 몸을 담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뭘로 드러나냐면 집권을 하잖아요. 집권을 했는데 집권 이후에 통치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이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행정 절차도 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 진짜 괘씸하네. 꽁초 하나 버리려고 쓰레기통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무단횡단 가끔 무단횡단, 하잖아요. 무단횡단 절대 안 하죠. 아 절대 안 해요? 예전에 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민청학년 사건 때 그 경찰이 김근태 선생님 저기 미행하다가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무단횡단 절대 안 해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횡단보도에 딱 서가지고 파란불을 댈 때까지 기다리고. 아 저는 못합니다. 아니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아 정말. 지방에 가봐. 지방에 가면 진짜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아 그래도 저는 진짜 그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없는 데는 신호등이 없으면 안 건너? 없는 데는 그냥 건너는 거죠. 그게 법이니까. 신호등이 없는 원래 보행자 우선이니까.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 우선이니까 그때는 차량이 무조건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가? 도로교통법 면허증 있잖아요. 지방에 그런 데 많아서. 네. 신호등 있어도 작동 안 시키는 데도 많아서. 네. 전멸등 있고요. 그땐 그냥 건너면 된대요. 네네. 아무튼 뭐 준법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먼저 국정원. 국정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막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느 날 한 칼에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습니까? 최순실, 정윤회 이거 조사하다가 뒷조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사하다가 국정원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일부러 한 것도 아닐 텐데 보안을 위해서 곳곳에 정보선을 대놨는데 정윤회 최순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어올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자료니까 숨기지 않았겠지. 예. 근데 그걸 목적의식적으로 정윤의 최순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노력 안 한 이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남재준은. 아 근데 더 이 그다음 또 충격적인 부분은 국군 기무사령관 중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정윤의 최순실을 파다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누구냐면 육사 37기생. 예. 박지만 동기구나. 박지만 동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지만 백으로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 이제 자기 동기, 내 동기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동생 백 믿고 설치다가 한 칼에 작살나버린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인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아니, 민주국가에서 21세기 어떻게 저런 유치한 수준의 이런 뭐냐 인사 방식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내 건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정식으로 있는 정보기관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나의 사조직? 뭐 일종의. 그러니 문체부 국과장 자르기는 얼마나 더 쉬웠겠어요. 그죠. 이 모든 정부부처는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 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선 정국에서도 뭘 했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대체 뭐가 비정상이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대한민국이 박근혜 보기엔 비정상이었던 거죠. 왜?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정상화 시켜놨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좌관들이 말리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아 대통령 아카카 지금 촛불이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만 지금 수백만이고 지금 벌써 천만을 치달아 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야. 박근혜는 천만이 모여도 얘는 뭔 상관이냐는 거잖아. 군대 있고 경찰이 있고 국정원 있고 기무사 있고 의원 있고 종편 있고 KBS 임시 있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 할 거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람들이 말린이라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건 위험합니다, 대통령 가까이. 저는 근데 그런 정도의 직언할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나 싶어요. 없을 거라고 봐요. 여봐라! 저자를 매우 쳐라! 거의 그런 분위기지. 아, 그럼 그런 거 아니야, 보좌관들이? 뭐라! 각하. 광화문 촛불이 100만이라고! 여봐라! 아니, 뻥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좌관들이. 아, 각하. 촛불 얘기로 말이 안 먹으니까. 지금 AI가 창궐한다고 그냥 청와대 가만히 계시라고 관저에. 나가면. 그래서 AI 때문에 이번에는 현충원. 아,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 10분만 보고 오자. 아무리 AI 그런 식으로 살릴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나는 있어. 정말 우리 회사 옥상에 올라가면 청와대가 보이거든요. 자꾸 회사래. 아니 옥상에 올라가면 건물 회사 건물 옥상에 회사 올라가면 다니면서. 회사야.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청와대가 보이는데 거기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모두 뭐 하고 있을까 저기서 뭐 하고 있을까. 도깨비를 진짜 보고 있었을까. 아 자기 정말 생각이 많을 텐데. 진짜 가깝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조계사잖아요. 예. 생각이 정말 많을 텐데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뭘 도깨비 하고 정주행? 아니 저는 아 도깨비 정주행을 45일 동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박근혜를 닭에 비유하는. 근데 저는 닭에 비유하기에는 지금은 지금 상태는 박근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뭔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금 꿈꾸고 있다. 비정상은 뭐냐면 이 촛불 주권, 국민 주권 시대 자체가 박근혜에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화해야 되냐? 유신으로 돌아가야지. 유신 시대로. 맞아. 어떻게 하면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아, 그 신호탄이라니까 현충원이. 그죠. 아 이번에 촛불 때 그 스님이 성주 사드 촛불 대책위 스님 올라오셔서 아니 닭깎기 마소의 딸 하야라 꽃기어 너무 재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하야라 꽃기어. 네. 민족지도에서 잡지 민족을 창간했다고요? 네, 민족 문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과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채영 교수님, 김태영 소장님, 곽동기 박사, 문경환 기자 이런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요. 주로 주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싱가포르 사진 작가 아람판 씨의 북한 사진 화보도 실려 있습니다. 네, 특집 기사로는 미국 대선이군요.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문제. 꼭 사봐야겠는데요. 어떻게 구입하면 되나요?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이고요. 배송비는 없습니다. 네, 민족문제,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입 바랍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